거짓말에 능하고요. 위장에 능하고요. 비밀 주의에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 신흥 종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점들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 자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신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목자 이만희 총회장도 고난에 처해 있다. 저는 그 광주에서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곳에서 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전남대학교에서 동아리연합회를 신천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장악을 했었어요. 그 사태를 제가 목격을 했고 신천지와의 싸움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검찰 수사,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이만희 그 총회장이 그 전에 성명서나 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들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런 비난들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느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거죠.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있었을 때부터 연락을 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가 있죠. 20년이 넘게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청년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하나의 피해자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정부에게도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신천지 신도들,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부모 입장이고 그 자식들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미안하다는 어떤 이런 감정의 표현을 했다는 거. 신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목자 이만희 총회장도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 이만희 총회장의 그 호소에 감동을 받은 저는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침울해 있죠.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고 지자체에서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감췄던 자기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외부인들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보이는 반응들이 화를 내거나 거짓말로 자기는 신천신도가 아니다 또는 탈퇴했다, 자기와는 무관하다 이런 그 반응들을 보이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이 왜 본인들의 막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목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시대 마지막에 온 사자예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비공개되었는데 오직 이만희 총회장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 요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비밀한 계시를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그 완성을 시키는데 돕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과 흰무리들이에요.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들이 선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념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이 되면 신천지의 역사와 자기들의 어떤 목표가 공개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파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공개했을 때 그런 역사가 빨리 완성이 된다. 그들은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단이고 교육장소고 이런 부분들을 이방인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는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들이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인용을 해요. 봐라,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도 거짓말을 해왔지 않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데 이걸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색 거짓말의 대상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모두 다 신천지 외에는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정부까지도, 검찰까지도. 지금까지 그 신흥 종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점들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거짓말에 능하고요, 위장에 능하고요, 비밀
주의에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도 지금까지 그 이단 사이비 종교와는 다르게 굉장히 발달되는, 부정적 발달이죠. 그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사회에 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신천지는 12개 지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죠. 최고 책임자를 지파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가 이 12지파장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총회장 이만희, 이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계산해 보면 23만 9,353명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 신천지 교리에서는 뭐 14만 4천 명? 훨씬 넘어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서 내부적인 동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중에 14만 4천 명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도 봐야 되고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고 모임 장소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모인다. 이게 이 지금 확산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죠. 기본 공식적인 그들의 집회는 수요일과 일요일이죠. 공식적인 예배 외에 월, 화, 목, 금 이럴 때 센터에서도 모여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이는 모임이 또 있어요. 오전에 그 모임이 끝나고 또 부서별 모임을 또 가져요. 그리고 월화목금으로 센터가 끝나면 사명자들이 지성전으로에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보통 모일 때 1,000명. 그래서 오늘 했던 일들, 자기들이 했던 에 대한 결산과 내일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미혹할 것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회의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모여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수요일과 일요일 때 가보면 방석이 없습니다. 광주 지금 베드로 지성전이 전국에서 제일 지금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3, 4층이 주로 이제 예배 장소로 쓰이는데 거기에 이제 의자가 없어요.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밀착해서 앉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설교자들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면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침방울 퍼지게 되고 사실은 이제 밀폐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일반 사무실처럼 이렇게 환기를 해놓고 자기들이 집회 장소를 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급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역을 넘나드는 활발한 그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걸 통제가 되지 않으면 급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신천지고, 이번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이 된 거죠. 젊은 층이에요.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왜 이렇게 이쪽에 주요 타켓을 갖느냐라고 분석했을 때 노인들은 경제력과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제외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대학생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직 사회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 관계성이 형성돼서 자기들 조직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그 활동적이고 자기들 말에 굉장히 복종을 잘하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대학 안에 들어가면 2만 명, 뭐 1만 명, 1만 5천 명이 모여 있잖아요.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거짓말들을 양산해냈던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가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에 협조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일반 교회나 사회 조직에서는 볼 수 없는 온전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